골프의 역사는 수백 년 전 어느 날 무료한 스코틀랜드의 양치기 목동이 지팡이로 때린 돌이 우연히 토끼굴 속으로 들어가며 시작됩니다. 진짜 목동이 나오는데? 네, 목동. 제가. 네. 어? 양을 치던 목동이? 제가 그래서 지금 목동 살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역시 연관이 있구나. 역시 골프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에 반박하며 15세기 훨씬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회화와 골프 기록을 내보이며 골프의 발상지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주장을 했는데 네덜란드가 또 이건 우리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는요 15세기에 생겨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원래 네덜란드에서 막대기로 뭔가를 치는 것이 그 스코틀랜드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스코틀랜드 그 광활한 목장에서 목동들이 무료함을 달래려고 막대기로 돌멩이를 때려서 토끼굴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효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 고프라는 스코틀랜드의 고어가 있어요. 옛날 말 그것이 치다 때리다 뭐 공 같은 거 알맹이 같은 것을 그런 뜻으로 있는 걸로 봐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것이 정설이 아닌가. 고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면 저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자치기도 있는데 막대기로 딱 올려가지고 착 치는 게 사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뭐 자치기가 그거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내 생각입니까? 잘프 잘프. 잘프. 고프, 아니 근데 골프. 잘프? 고프? 고프? 고프 하다 보니까 뭐 골프가 약간 연상되긴 진짜 자치기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 해가지고 그게 골프가 된 거지. 아, 배가 고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원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 있게 진짜다, 여기 있게 진짜다 하면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네.